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컬 스토컬스의 지지 키미입니다. 자,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컨셉은요, 원 브랜드 쓰리 아이템이라는 컨셉으로 데려왔는데요. 저희가 저번 Q&A 때도 한번 언급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컨텐츠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혹은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우연찮게 연락을 받아버렸죠. 그럼 저희의 원 브랜드 쓰리 아이템이라는 컨텐츠를 시작할 브랜드인 더 니트 컴퍼니를 소개합니다. 스토커즈. 자, 이 부분 먼저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스파 브랜드처럼 대량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가격은 스파 브랜드 니트들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생산부터 유통까지 직접 진행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마진들을 다 제외하여 소비자들께 싼 가격으로 찾아뵐 수 있다고 하네요. 더 니트 컴퍼니의 브랜드 철학은 기본적으로 내 사람, 내 가족들에게 입힐 수 있는 옷을 만들자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세요. 다이렉트 커스터머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품질 그리고 고객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브랜드 철학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매 시즌마다 아이템들을 리뉴얼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더 니트 컴퍼니라는 이름 자체에서 뭔가 어? 니트만 다루는 브랜드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니트 컴퍼니에서 니트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의류 니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동사로 이제 코를 뜨다 혹은 뜨개질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의류의 퀄리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이름인 것 같아요. 더 니트 컴퍼니의 이번 시즌 디자인은요, 기존에 있던 디자인 형식인 미니멀하고 컨템포러리한 룩보다는 이제 조금 변형을 주어서 업비트 클래식이라는 컨셉을 잡아 디자인적인 변형을 준 새로운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되게 기본적인 디자인에 비해서 컬러감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죽은 컬러톤. 약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튀는 컬러톤은 그쵸? 아니지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커스터머 스픽입니다. 한마디로 요 니트 컴퍼니 브랜드의 주력 아이템입니다. 니트의 이름은 미니멀 세미 오버 니트, 현재 판매 중인 아이템입니다. 요 니트의 소재는요, 울 30%, 나일론 10%, 캐스미어 5%, 아크릴 55%인데요. 이제 소재상으로는 그렇게 우아하진 않아요. 좀 많이 볼 수 있는 혼용률의 소재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혼용률에 비해 짜임은 별로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밀라노 짜임은 니트 조직 중에서도 친축성이 적고 굉장히 안정성이 좋은 조직인데요. 그래서 니트 자켓이나 뭐 이렇게 부속용으로 이제 튼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많이 쓰이는 짜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져봤는데요, 쫀쫀짱짱합니다. 쫀쫀짱짱 부들부들 아주 혼자 다 했어. 그리고 이 아이가 사실은 18FW 시즌부터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안재현님께서 입고 나오신 그 아보카도 컬러 때문에 인기몰이를 하였었죠. 니트 컴퍼니 특성상 고객의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하죠. 그래서인지 저번 시즌에 비해서 울의 함유량이 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재현 니트 아보카도 컬러 너무 예쁘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색상으로 너무 예쁜 컬러들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되게 기본적인 니트예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디테일들이 정말 어마무시해요. 자, 소매 부분과 밑단 처리를 립 처리가 안 돼 있는데도 정말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 튜브의 둥글둥글한 느낌보다는 살짝 샴푸하고 심플하지만 스타일리시한? 약간 티셔츠와 니트 중심. 네. 그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게, 시중에 많이 나온 니트들은 니트 원단을 크게 짜놓고 그 다음 거기 이렇게 패턴대로 잘라서 오버로크 쳐서 재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더 니트 컴퍼니의 모든 니트들의 특징이 사시봉제입니다. 사시봉제라 함은 풀리 패셔닝. 아, 정말 머리 아파요. 네, 영어로는 풀리 패셔닝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패턴 모양대로 니트를 짜서 재봉을 해버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한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하는 오버로크 처리된 니트는요, 굉장히 튼튼하고 오리 나갈 일이 없지만 피팅에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접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이렇게 어깨가 쓴다든지 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좀 튀어나온다든지 약간 부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시 봉제를 하게 되면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핏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슬림해 보이는 핏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어깨 깡패는요, 이렇게 어깨가 안 쓰는 이 봉제법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시 봉제는 하나의 니트 패턴들을 시접해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시접 부분 실이 풀리면은 이게 올이 이렇게 활랄락 하고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니트 컴퍼니는 이거를 대비해서 AS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나 실수로 올이 나가거나 이게 시접 부분이 조금 틀어지면은 AS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거 박수. 니트 컴퍼니에서는 남성용, 여성용을 나누지 않고 약간 유니섹스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다음으로 소개드릴 아이는 브랜드 픽입니다. 이제 니트 컴퍼니에서 추천하는 아이템으로 이 아이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름은 로제스타 가디건이고요. 저희가 들은 바로는 2월 8일 출시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마 이 비디오가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판매 중이겠네요.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내가 이거 너무 빨리 했죠? 너무 좋아해진다, 그치? 신상 최고. 소재는 울 100%였고요. 제일 모지 원사를 사용했다고 강조해 주셨어요. 울 100%. 그리고 소모사로 처리하여 이제 부드러운 터치감과 광택감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소모사로 편집했다 함은 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잔실들이 살짝 올라와 있는 도톰한 원단인 게 기본적인 재질인데 소모사는 이제 그 잔실들을 조금 정리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처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브랜드 이름은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울 5% 섞어놓고 가격대가 어마했던 아이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울 100%인데 가격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감동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시봉제법이 여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건을 보시면 작은 구멍들이 시접 부분마다 조금씩 생겨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디자인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엥 이게 뭐야 싶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좋더라고요. 기존에 더 니트 컴퍼니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가디건 제품은 이제 단추 염임이 가능했던 제품인데요. 리뉴얼되면서 이 단추는 사라졌고요. 오픈 형식의 가디건으로 나왔습니다. 색감이 엄청나게 눈에 띄는 제품이었습니다. 핑크색인데 그 핑크가 핑크. 고급스러운 네. 그 핑크예요. 저희가 탄성을 지르게끔 만든 이 컬러감이었어요. 저희는 무조건 이 색은 데려와야겠다 해서 골랐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색이 나와 있는데 모든 색상이 다 각자의 매력으로 아주 매력적인 컬러인 것 같아요. 소매 부분과 밑단 처리는 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이는 형식이 아니라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도 오픈이고 막 여기 소매도 이제 안 조이고 이러니까 되게 섹시하다네요.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핏 있잖아요. 섹시한. 그럼 섹시를 너무 찾아. 그럼 섹시한 우리 컨텐츠의 착샷 보고 오시죠. Stalkers.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스토커스 픽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번 시즌 아이템들 다 돌아보고 요게 제일 괜찮네 하고 데려온 아이입니다.
이름은 리버시블 니트이고요. 출시 예정일은 역시나 2월 8일, 지금쯤 올라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 식구 SS의 컨셉 자체가 오프핏 클래식이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나온 아이템입니다. 소재는 PPT 원사인데요. 이제 PPT 원사는 이제 합성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막 아크릴 합성 소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이거 찍기 전에 저희 착샷을 먼저 찍었어요. 근데 나 입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계속 너무 좋다고. 너무 부드럽고 핏도 너무 예쁘고 이거 제가 팔려는 게 아니고. 근데 게다가 자연 자연 친화적이기까지. 그니까 저 진짜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홈쇼핑 같을 수는 있지만 홈쇼핑 아니고 진짜 제가 마음으로 느꼈어요. 와, 저희 둘 다 분배 의사가 생길 정도로 너무 좋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요 니트 이름에 맞춰서 리버시블 뒤집어 입을 수 있죠? 1타 쌍피! 이러면 안 되나? 1석 2조! 지금 한 아이를 사고 두 개의 코디 연출이 가능한 아이죠? 리버시블이 엄청나게 깔끔하게 들어가겠다고 저는 평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번 40공제 힘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오버록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시접이다 보니까 뒤집어서 요 시접 부분을 봐도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눈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형광색의 마음을 이끌려버렸네요. 확실히 저 앞에 보셨던 제품들보다 컬러감이 세졌죠. 오프핏 클래식 요 아이가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나 요번 시즌 이템이야. 굉장히 기본적인 니트인데 나 가끔 좀 힙해지고 싶어 하면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 니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데려온 요 두 아이 말고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색상이 이제 리버서블에 맞춰서인지 되게 대비되는 컬러와 조화감이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앞서 나왔던 미니멀 오버 니트랑 비슷하게 이것도 약간 티셔츠처럼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그래서 이런 밑단 쪽에 조임이 전혀 없고요. 사이드 슬립도 다른 기장감으로 나와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쿨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리버서블이잖아요. 이 대비되는 컬러감이 소매를 이렇게 걷으실 경우 이게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경 많이 썼다는 디테일이 이렇게 접으면은 끝쪽에는 살짝 남색 네이비를 남겨놓고서는 캐스트오프 처리를 하셨어요. 자 그럼 저희 스토커스의 픽인 요 리버시블 니트도 한번 착샷 보고 오시죠. 스토커스 니트 전공자로서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퀄리티 좋은 니트들을 오늘 하루 종일 만지고 입어보고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남성분, 여성분 막론하고 모든 분들께 기본템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니트였습니다. 더 니트 컴퍼니는요,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ssg.com 아니면 29cm에도 입점되어 있다고 하니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구입처는 지금 딱히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요. 1년에 두 번씩 2주 동안 팝업 스토어를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저희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스토커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시미어 목도리 20피스를 이제 이벤트 협찬을 받았습니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예쁜 말이랑 이메일 주소 혹은 인스타 아이디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20분께 무려 오늘은 한 통이 아니에요. 아, 20분께 풍부합니다. 훨씬 더 니트 컴퍼니 20분께 캐시미어 목도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름답게 캐시미어 100%죠. 사려면 진짜 비싸요. 비싼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다양하고 좋은 브랜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